안녕하세요, 게임데이입니다. 제가 오늘은 샌디에고 놀러 왔는데, 샌디에고 하면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장인 페코파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페코파크는 저도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경기장이고, 그리고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또 뛰었던 구장이기도 해서, 아 그리고 WBC에서도 페코파크에서 한국 경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건데요. 제가 오늘 어떤지, 또 선트러스 파크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? 경기장 투어 티켓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후에 이렇게 웨스턴 서플라이 그 컴퍼니 건물에서 픽업을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만나볼게요. Hello. Hi. I'm here for tour. Receipt for the transaction. Okay. The tickets for the tour. Okay. Couple of stickers I'm gonna need you guys to wear during the tour. Do I have to put it on? Yes. Oh yeah, especially to cover up that whatever you call that you're wearing. Yeah. Okay. 네, 이렇게 티켓을 픽업 했고요. 또 티켓과 함께 이렇게 스티커를 줬는데요. 여기 로고를 가리라고 합니다. 스티커로 이렇게 가릴 수 없기에 저는 여기다 붙이겠습니다. 투어 시작은 루프탑에서 합니다. 투어 가이드 말로는 타티스 주니어가 재활 훈련을 여기서 하고 있어서 오늘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. 기대 기대. 네, 여기는 페코파크 프레스박스인데요. 역시 기자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. 여기 보이는 게 그 유명한 웨스턴 메탈 서플라이 컴퍼니 빌딩, 전광판, 나무, 뒤에 야구장과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 여기 있고요. 샌디에고 더 오십니다.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야. 여기 보면 선수들 마스크가 있어. 아, 그 선수들 이름이 있어. 코스모 헬멧, 마차도 헬멧, 타티스 주니어 헬멧도 있고. 지금 페코파크 그라운드를 밟고 있는데 경기장 다녀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, 아, 뭔가 15년이나 됐는데 엄청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페코파크에서 가장 비싼 자리인데 두 자리씩 사야 되고 한 장당 시즌 6,000불 6,000불이 내야 되니까 두 장 하면 12,000불 주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. 그 라커룸, 라커도 준대요. 그 라커룸도 하나씩 주고 그 음식 이런 거 무제한 공짜고요. 오 와우, 와인즈. 오 와우, 웨스턴 서플라이 빌딩 미친데 옛날 그대로 남아있네요. 멋있다. 와우. 웨스턴 빌딩 스위트인데 그 유명한 호프먼 벨이 있습니다. 마차도가 이번 FA로 여기 왔기 때문에 마차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다 마차도 유니폼, 티셔츠도 많고요. 그리고 또 요즘에 핫한 타티스 주니어, 티어스 주니어 섹션도 있습니다. 확실히 선트러스 팟보다 제가 가본 팀 스토어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.
치킨을 하나씩 사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걸로 하나 사야겠습니다. 파드레스 요즘에 핫한 선수들 많은데 저는 스라는 걸 살까봐 페덱 티셔츠 하나 사려고 합니다. 핀도 하나 골랐어요. 네, 지금까지 페코파크 투어였는데요. 아무래도 팀이 좀 잘한 적이 많이 없고 역사가 조금 약하다 보니 그런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만 15년이나 됐는데 경기장이 깨끗해서 구경하기도 좋고 나중에 꼭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직접 한번 보고 싶은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 또 다음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